저는 데이트하기 전에 이제 타임라인을 짜요. 계획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딱 가. 그렇게 노력해야지. 지금 남성분들 아 노력해야 돼. 우리가 무슨 원빈이니? 서울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한강, 한강 옆에 서울 암사동. 그 옆이 바로 하남 미사리죠? 아 여기 데이트하기 좋은데 자전거 타기 좋아요. 자전거 이렇게 따가지고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 고창 좋습니다. 고창은 봄에 가야 돼요. 봄에 이 보리밭이 있거든요. 그 봄날은 간다 영화 봤나요? 봄날은 간다 보면 유지태가 마지막에 그 청보리밭에서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요. 거기 청보리밭에서 요거 한번 하고요. 봄에 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고인돌 코스 보고요. 근데 볼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선운사 가세요. 선운사 선운사 간 다음 그 앞에 장어 팔아요. 장어 먹고 오면 딱입니다. 부석사는 보통 언제 가냐면 새벽 한 3, 4시에 출발해야 돼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부석사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죠. 이 저를 만든 사람이 의상이란 사람인데 의상이 중국에 유학 갔을 때 하숙집 여자 애가 있었대. 주인 딸이겠지? 그 딸이 의상을 좋아해가지고 의상한테 고백을 했는데 의상이 승려니까 안 받아줬대. 의상이 이제 수행을 끝내고 유학을 끝내고 이제 신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집에 들렸대. 하숙집에. 그런데 그 여자애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쉬움을 남기고 어쩔 수 없이 의상이 배를 타고 신라로 떠났대. 그 여자가 집에 도착해서 의상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항구로 이렇게 뛰어간 거야. 이미 의상이 탄 배는 떠난 거지. 그 여자 이름이 선제인데 선제왕자가 그 의상을 보기 위해서 항구를 뛰어들었대. 그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선제왕자를 이제 구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의상을 지키는 용이 되어라 하면서 수호신으로 만들어졌대. 의상이 귀국한 다음 절을 만들려고 이쪽에 왔는데 무당들이 있었대. 그래서 의상이 물어봤대. 무당들한테 나가달라고 하니까 무당이 안 나가지 당연히.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때 선제왕자가 용이 큰 돌을 들었다가 그 무당들한테 던지려고 하고 들었다가 던지려고 하고 그거에 놀래서 무당들이 다 도망가서 거기다 절을 지었대. 돌을 들었다 해서 들뿌 돌석자에서 부석사가 됐어. 그 말이 끝나면 바로 그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이 이거야. 그리고 나서 뒤를 봅니다. 안개가 팍 피었는데 너무 이뻐요 여러분. 소백산맥이 전경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 월정사 8가 9층석탑. 아 여기 좋죠 여러분. 보통 언제 많이 가요? 겨울에 많이 가지. 스키장 옆에 있잖아. 용평 리조트. 거기 전나무 숲이 너무 좋아. 이 전나무 숲이 쫙 있는데 아우 좋아요. 이 절보다는 가는 길이 이뻐요. 담양의 소세원. 아이 담양도 좋죠 여러분. 담양에 뭐가 유명합니까? 대나무가 유명해요 여러분. 담양에서 여러분 대나무 죽농원인가 거기 보고 소세원까지 보면 돼요. 그 점심에 뭐 먹으면 돼요? 왜냐면 죽순 정식이 있어요. 죽순 정식 딱 먹고 그 다음 매색화이어 다리 매사 뭐냐 그 과이어 나무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자전거 타고 가면 돼요 여기서. 이 자전거 여기 딱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코스 좋지. 여기 또 데이트 코스. 아 이런 데 다니란 말이야. 아. 그다음 안동은 도산서원 보고요. 그 도산서원하고 저쪽은 또 달라. 하회마을하고 완전 극과 극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돌면 좋습니다. 도산서원도 참 좋아요. 도산서원 보고 월룡교 한번 보고요. 헛제사밥이라든지 고등어 정식 한번 먹고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동 찜닭은요 중앙시장에서 먹으면 참 좋아요. 안동에 그 맘모스라는 빵집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식으로 빵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경주로 내려가면 됩니다. 종묘는요 첫눈화가 여기 눈이 쌓이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단언 하는데 이러면 눈 올 때 한번 종묘 가세요. 너무 이쁠 거야. 아, 이 귀신을 위한 집인이라 그런지 뭔가 달라. 분위기가 색달라요. 색달라. 아, 종묘도 강추. 떼안볕에 가면 죽습니다. 나무 요쪽밖에 없어요. 아, 아우, 아우. 광주 이천 지역에 있죠? 그래서 도자기 축제 하죠. 아, 여기 도자기 축제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딱 가서 이천에 도자기 축제 해서 이 컵 하나 만들잖아요. 커플끼리 컵 하나 만들고 우리 사랑 영원히 해가지고 종우 진영 해가지고 만들고 구워가지고 주잖아. 그리고 이천 그 어때 정식 먹잖아요. 쌀 정식. 반찬 드럽게 맛없고 밥만 맛있잖아. 그리고 나서 신세계 아울렛 가서 어떻게 돼? 뭐 하나 사고 오잖아요. 궁궐은 여러분 참 덕궁이요. 진짜 좋아요. 나무도 많고 여기 후원인데 예약제로 가는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야간에는 어디가 좋냐면요 경복궁이 이뻐요 야간은. 근데 내가 볼 때는 덕수궁 달빛 투어인가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궁궐 한번 딱 야간에 구경하고 저기 종로 쪽에 보면 서린낙지가 있어요. 서린낙지 맛있습니다. 막 입이 막 매워. 매운데 이 스트레스 풀리는 거 있죠? 딱 먹고 택시나 버스 타고 좀 올라가가지고 인사동 가가지고 달새라고 찻집 있는데 전통차 먹으면 기가 막혀. 입이 그냥 싹 깔끔하게 정리돼요. 아니면 여러분 차라리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있어요. 석파정이라고. 아 여기도 아, 나 진짜 안 알려주는데 여기 진짜 석파정 여기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근데 종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성벽길 사이로 낙조가 해가 질 때 보면 아 서울인데 이게 조선과 현대의 만남? 아 아우 아우.